최근 잠수 이별을 당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빠한테 오빠 하고 얘기하세요. 오빠도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얼마를 만나셨어요? 두 달, 세 달 그 정도. 선생님 이건 지금 잠수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 왜 아프냐? 최근 잠수 이별을 당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고 많은 이별 중에 잠수 이별은 처음이었을 뿐더러 이미 그 전에 이별을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내 가치를 겨우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떨어진 자존감과 이 잠수 이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잠수 이별이라는 게 뭐예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를 만나셨어요? 사귄 거는 그렇게 길게 사귀진 않았어요. 얼마? 한 두 달, 세 달 그 정도 사귀었어요. 잠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건 지금 잠수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두 달 사이에 어떻게 물을 들어갑니까? 맨날 만났어요. 두 달 사이에 한 얼마 몇 번 정도 만났어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으니까 한 열 번 만났나요? 그쵸? 되게 많이 좋아했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한 달 안에 딴 남자 사귄다에 제 팔을 하나 걸게요. 자, 아니 그만큼 매력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작년 한 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장 심금 있게 울린 강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 어디서 들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대사였어요. 선생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왜 아프냐? 이별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 재수가 없다는 뜻도 아니야. 황당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다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고 오롯하게 나로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뜻이죠. 매우 순도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잠수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잠수할 타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퓨어하고 그만큼 다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선생님이 되게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한번 누군가를 만날 때는 되게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새롭게 연애를 할 때 그 시기가 아까 저한테 막 한 달 뒤에 막 연애할 것 같다 했는데 저는 되게 시기가 되게 타이밍을 한 길게 몇 년, 잡고 네. 몇 년 있다 만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 아니 근데 그냥 사람을 사귈 때 좀 진지하게 사귀는 편이어서 좀 그런 아니 진지한 사람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그 남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봤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남자 입장에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되게 지금 보통의 여성보다 되게 진지하고 진중한 인간관계를 원해요. 나는 뭐 그냥 알아보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목숨 걸고 연애하는 거고 내 인생 걸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너만 바라봐. 난 다른 사람 뭐 주위에 유혹이 있어도 나 그런 거 다 걷어내고 나 당신만 바라보는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인 거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1순위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되게 올인하고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상대방 남자는 나도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거 나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얘가 너무 딥하게 오네? 너무 진정성으로? 나는 좀 캐주얼하게 좀 만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만나서 그냥 가볍게 잘 지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려고 하는데 얘는 꼭 헤어질 때 기도하자고 헤어지네? 예를 들면 그만한 진정성으로 그럼 난 좀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 있다는 거 1번 2번 우리 여성분이 진정성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10번 전후밖에 안 만났지만 너무 깊게 갔는데 이 남자는 이게 그렇게 깊은 관계인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이 남자는 거절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본인도 거절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부모님에게나 주위의 환경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진정성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거야 너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3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좀 이해되죠? 자, 그 남자한테 마지막 메시지 한번 할래요? 그래도 이거 마지막이라고 하고 딱 우리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괜찮죠? 응,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오빠 하고 얘기하세요. 오빠도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것이 MG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아주 짧고 폐부 깊숙이 찌르는 단도. 오빠도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빠도 그런 년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당한 이 느낌을 오빠도 느껴봐야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MZ세대의 아주 정확한 메시지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올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 20살 때부터 교수님 거 막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짜반부터 보고 싶었어가지고 이번에 온 거예요. 20살 때부터 봤어요 강의를? 그럼 지금 몇 살인데요? 22살이요. 이것이 MZ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기성세대 재미도 없어 그냥 형식적이고 MZ는 살아있잖아요 진실하고 가식이 없고 유니크하고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제 강연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떻게 결혼이라는 게 되게 오랜 플랜인데 그 전에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나도 나를 알고 나도 상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야지 우리는 너무 처음에 손잡은 여자랑 처음에 키스한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저는 그게 옛날에는 좀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건 조금 좀 모질이 같은 생각이라는 들어요. 예? 좀 모질이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 아이에게나 제 후배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처음에 손잡은 사람이랑 처음에 키스한 사람이랑 너 계속 연애하고 결혼해라. 전 그게 되게 막 몽글몽글한 이상형이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뭐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열고 잘 만나고 또 웬만하면 잘 이별하고
그렇게 본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되기를 빌게요. 감사해요. 저는 정말 MGMG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세대 사람과 이렇게 살아봐야 저는 오히려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다 나 같은, 그 얼마나 재미없어요. 전 그래서 오늘 MZ세대도 오고 50대, 60대 어르신도 오고 이런 게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복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연애 잘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오빠도 뭐 아무튼 뭐 자기 그게 있겠죠. 그런 년 만나길 바라고요. 국악 전공이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을 한 새 신랑입니다. 정가라는 전통 성악 전공인데 전공으로는 수입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해온 전공인데 돈을 벌자면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자면 계속 정가를 해야 하고 애써 스스로는 차분하고 괜찮아지겠지 다독이지만 주변의 우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좋아하는, 잘하는 일, 가족들의 걱정 이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제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장과 세트라고 두 장이나 보내셨습니다. 아, 이거는 남편이 또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 아내가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데 돈 한 푼 못 벌고 세상도 외면하니 속상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대중 앞에서 반짝거리는 사람인데 무대가 적습니다. 노력도 일을 만드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냐고 탓하다가도 잘나가는 국악인들을 보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합니다. 남편은 정가 전공자입니다. 혹시 이 질문이 뽑힌다면 노래든 질문이든 뭐든 시켜봐 주세요. 저만의 착각인지 오빠의 꿈을 응원해도 되는지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어디 계세요? 2층에? 아, 2층에. 그럼 한번 오셔서 정가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를 하는 유기범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네. 정가라는 게 저도 그렇고 좀 낯설 수 있는 건데 어떤 건지 살짝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아마 판소리나 민요는 좀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도 많이들 나시고. 그런데 이제 정가라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뭐 감상해 보자 이 정도로 끝이 나고, 그리고 판소리랑 민요는 이제 민속악이라고 해서 팝의 개념인 반면에 정가는 이제 궁중이나 양반들, 이제 지식인들에서 향유하던 거라서 이제 클래식에 속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짧게 선생님이 가장 이거는 진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악기가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그럼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시조라는 걸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태산이 높다 호태 아래 베이로
더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이 정가를 평생에 선생님 직업으로 하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네, 제 직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직업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국악단이나 어디에 소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족 이제 보존회 이렇게 조그만 단체에서 아. 그냥 소속돼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고 이제 공연을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수익이 창출되거나 이런 공연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그만 소속 단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해 있는데 네. 그렇게 활동이 그렇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간간이 이제 입시생들이나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개인 레슨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악하다 그만뒀거든요. 네. 나는 성악 전공자인데 저는 이런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었지 강연을 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강의를 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연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요. 내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이나 압박이 있지 아, 난 말을 좀 더 잘하고 싶어 막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노래는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둘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한다는 거는 전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남도 그걸 좋아해 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남들과 경쟁해서 1등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내가 서로 좋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선생님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게 장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간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관객이 막 그거를 페이를 하면서 좋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걸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좋아하는 거는 죽기까지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잘하는 걸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디자인 회사 뭐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조그맣게.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돈이 안 돼요. 저 솔직히 많이 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사더라고요. 세상은 냉정해요. 근데 저는 아유 그래도 뭐 내 강연 듣고 왔으니까 사주겠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디자인에 대한 일을 돈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세상은 돈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엄청난 럭키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돈이 안 되고 부담도 느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고 싶어.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럭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돈 안 되는 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거는 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쓸모없냐? 아니에요. 세상에 대부분 되게 숭고한 가치에 대한 것들은 돈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돈 안 되는 걸 하는 것이
돈에 잡히지 않는 진짜 인간의 괜찮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해야죠.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내 다른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다른 거랑 이미 병행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돈 되는 걸 하시면서 이거는 평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내분하고 오셨습니까? 예, 같이 왔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십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네. 아내분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있죠? 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너무 용기... 남자 눈물 닦아줘 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 닦아줘도 돼요, 남편 눈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와서 사연도 이렇게 적어보고 했는데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이제 저를 응원해주고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울면서 말을 못하길래 제가 말을 좀 뺏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내분 대신해서 제가 남편분 허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자꾸 돈 안 되는 걸 하고 싶거든요. 저는 돈 안 되는 걸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건 진짜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있으셔서 선생님은 상당히 진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너무 좋은 지점을 만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되는 걸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무엇이든. 그래서 저는 강연을 진심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번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